없이 쭉 달려갑니다. 그 첫 번째 출발 시작합니다. 예. 김장원 첫 번째 포인트는 김장원이었습니다. 김대호의 두 번째 서브. 자, 두 번째 포인트 지금 프로리그에서 진행되는 탁구대를 넥스 탁구대를 적응을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장원의 서브. 아, 맞받아 치는 김대호. 지금은 네. 조금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테이블 얘기도 조금 있다가 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랠리 가운데 예. 김장원에게 행운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피곤하면서 나오는 기술이 본인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5대2. 자, 서브 득점 네. 김장원. 그 테이블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또 다시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엔 김대호의 득점. 찬스볼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넓게 돌아섰어야 됐는데 지금 너무 좁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자, 김장원 바람 플릭 성공합니다. 저는 예. 예,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깊은 공 공략 좋았던 김대호. 네, 타이밍을 못 잡다 보면 조금 범실이 네. 많이 나옵니다. 예. 대신에 안정감은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 자, 아, 지금도요. 예, 맞습니다. 8대7 한 점 차까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 김장원 스트레이트 백핸드 탑스. 7대9 두 점 차 김대우입니다. 야, 방한 플링 네트 걸립니다. 지금 범실한 거거든요. 예, 한 점 차. 아, 김대우 포핸드 예. 탑스 핀 날카로 동점이 됐습니다. 야, 김장원 볼이 빠르고 날카롭습니다. 예. 와. 네트 맞고 들어가는 행운의 득점 네. 김대우. 김대우. 아, 이번엔 나갔어요 김장원. 이번에 차분했던 김대우였습니다. 아직 그러나 첫 번째 게임 끝나지 않았고요. 아, 김대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정원의 공도 빠르니까 네. 더 자세를 낮춰야 돼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야, 김장원 네. 랠리에서 예. 김장원에게 필요한 강약 조절이 지금 나왔어요. 오, 이번엔 강하게. 네, 그렇습니다. 김대우 두 번째 게임도 아,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예. 보입니다. 예. 예. 김장원의 서브. 오, 살았어요. 아, 오, 이걸 버텨. 아, 이번에 김장원 네. 백핸드 탑스핀 벗어납니다. 자, 룰들은 좀 계속해서 변하거나 세분화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쫓아가야 예. 돼요. 이쪽 저쪽 변화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게임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이제 김장원. 네. 아, 지금도요 김장원 그래. 어려운 거. 8대1. 아, 이번엔 아, 길었어요. 그러나 첫 번째 게임도 8화를 넘어섰는데 그렇죠. 예. 아, 김대우 예. 여기서 핸드 포인트를 더 따줘야 됩니다. 아, 자, 김장원이 버텨주는군요. 예. 9대4. 아, 김장원 이번에도 강약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대10. 게임 포인트에서 패배하더라도 지금 그 세 번째 경기에 그 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이게 아, 네. 첫 번째 두 번째 게임 상당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 자, 이번에도 네. 네트 걸리는 김대우 짧게 푸시를 한 게 성공했습니다. 네. 예. 어, 오, 깊어요. 아, 예. 에칩 빠지면서 예,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예. 아, 이번엔 김정원 네. 탑스핀 네트 걸립니다. 와, 네트 받고 넘어온 공을 예. 김장원이 살리. 지금 그 세 번째 게임에서는 한두 번 갖다 서로 득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랠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도요. 자, 1대4 뒤져 있는 김대우 서브 득점. 자, 그리고 본인의 서브 두 개입니다. 아, 포인트 플릭 예. 나갑니다. 한 점 차 바짝 붙어 있습니다. 오, 김대우 네. 랠리에서까지 포인트를 팀도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서브 득점이 또 나왔어요. 범실 지켜보겠습니다. 5대4.
김대우가 완벽하게 부활합니다. 사이즈도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파괴력도 있습니다. 김대우 살아나야 되는데. 네. 강약 조절을 통해서 조금 코스 조절과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예. 아, 예. 기존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두 점차 김대우의 서브. 야, 김대우가 이번에 네트 걸립니다. 굉장히 잘 처리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푸시 싸움. 네트 맞고 나가는 김장원. 팔 뒤져 있는 김장원의 서브 두 개. 김장원 찬스 볼로 치지 않습니다. 김장원 한 점차 쫓아가야 되는 입장. 또 싸워 놓칩니다. 김대우는 이 기세를 몰아붙여야 되겠습니다. 자, 백대백 여기서 매치 승리 9할까지 와 있어요. 감각적인 두 선수의 싸움이었는데 하나면 돼요. 김대우는 네. 매치 맞고 나갑니다. 서브 득점 한 점 차. 하는 한 점 싸움 9대10. 여기서 김대우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